네, 저희들이 한국 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자 조사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저희들에 대한 요구가 속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좀더 빠른 통신을 위해서 많은 개선사항이 이루어졌는데요.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대모는 백문이 불여일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앉아계신 자리 기준으로 왼쪽은 윈도우 XP며 오른쪽은 윈도우 7입니다. 단순하게 운영체제만 설치하는 것은 비교 대상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쓰시는 오피스, 메신저, 백신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머신이며 두 개의 머신은 동일한 하드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이 종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를 두 개랑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슬그머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시작의 종료의 바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의 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대의 머신이 종료가 되고 있고요. 화면이 시커멓게 되면 해당 머신의 종료가 완료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7은 이미 종료가 완료가 됐고요. 왼쪽에 있는 윈도우 XP는 여전히 종료가, 이제서야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껐으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앞쪽에 시스템의 스위치를 좀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좀 눌러주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통 하드웨어가 이런 식으로 켜지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장치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하드웨어 점검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윈도우가 부팅되는 시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로는 윈도우 부팅을 완료하고 사용자의 인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자기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어야지만 부팅이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비교를 위해서 양측에 똑같이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를 시작 프로그램에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시험의 확인은 온라인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가 어느 쪽이 먼저 뜨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7은 이미 온라인 메신저가 올라와서 바로 사용자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왼쪽에 있는 윈도우 XP는 여전히 부팅과 함께 진행되고 있고, 잠시 후에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가 실행이 됨으로써 사용자가 이제서야 작업을 할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아직도 안 올라오는 곳일 수가 있는데, 이제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확연하게 속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오피스나 다른 공용 프로그램의 로딩 속도도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바탕화면을 보시면요. 윈도우 7이라고 하는 워드 문서를 제가 하나 카피를 해놓았는데요. 대략 용량이 50메가가 조금 넘는 문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파일이 열리지가 않는데요. 위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예. 윈도우 7 런치 오브 PT라는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확실히 윈도우 7이 역시 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성능적 요소를 개선하고 있지만, 최신의 멀티코어 CPU인 인텔 i7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최적화를 통해서 좀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제가 미리 하나의 사이트를 등록을 했는데 인터넷 스펀지 열어보시겠습니까? 인터넷 스펀지 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사이트를 보시다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오늘 여기 오신 멜로낙스가 있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이 멜로낙스라는 곳이 중간에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멜로낙스 화면 좀 내려보시겠습니까? 네. 같은 것을 검색을 해야지 네. 되고요. 이 멜로낙스가 어딘지를 모른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사용자분들이 어떤 형태로 검색을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하나 정도 하면 멜로낙스를 하도록 하겠죠. 제가 윈도우 7이 많이 빨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요. 멜로낙스라는 것을 저장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가장 자기가 자주 쓰는 사이트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하나, 둘, 셋. 네, 다시 붙여넣고 계시죠? 한참 붙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인터넷 스플로가 한참
최근 들어서 가장 원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안전한 친구 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도 좀 그렇죠? 네, 사용자분들의 다수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는지도 모르고 악성코드가 감염됐는데도 모르는 형태의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이번 대모는 실제 악성코드를 컴퓨터에 심었을 때 두 개의 운영체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바이러스 코드라고 하는 바로 거기 한번 실행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토록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시작을 클릭을 하면은요, 시스템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강제로 종료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버튼을 만든 거지만 사용자는 이것이 실제 뭐 돈을 주는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이트에 혹시 피싱을 당해서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죠. 하나, 둘, 셋.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XP는 뭔가 손상이 입어서 카운터에 들어갔고요. 잠시 후에 해당 시스템 종료가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윈도우 7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하는 윈도우 비스타 때부터 출시됐던 저희의 보안 기능의 블락킹이 됐습니다. 윈도우 7의 UEC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보안성을 확보해 드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UEC에 대해서 자신이 권한을 내릴 만큼 주어졌도록 기존에 폈다 껐다가 아닌 4단계 위주로 그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여기서 아니오로 누르면 그대로 컴퓨터가 확실할 때 감염되지 않고 진행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대모했던 XP PC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